네, 정약용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유명한 사상가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에서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런 논란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예. 오신 김에 말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네. 한국 천주교가 230년 됐습니다. 230년 기념으로 해서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에서 한국 천주교와 관련된 기념품들 특별 기획전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떤 유품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천주교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유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다산 정약용이 가지고 있었다는 십자가. 지금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렇죠. 저게 바로 네. 그 다산 정약용 십자가군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저걸 네.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4대 종손이 저걸 부산에 있는 순교자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산연구소라고 다산에 있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소장이 글을 썼어요. 칼럼을. 예. 아니 다산 정약용 선생님 후손 중에 증손 그 7대 종손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EBS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장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런데 어떻게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올 수 있느냐. 무덤을 파헤쳐본 적이 없다. 그렇죠. 네. 이장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나왔다는 건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교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네. 다산 연구소라고 하는 측에서는 이미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이걸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얘기가 좀 다른데 결국은 이런 거죠. 정약용 선생의 십자가가 실제 저게 무덤에서 나온 거냐 예. 하는 진실 공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교구에서는 말하자면 정약용 선생의 사대손이요. 예, 사대손이 기증을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분이 정약용 선생의 사대손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바오로라고 네.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대손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이 실제 기증을 했는지 또 이분이 어떻게 저 십자가를 가지게 됐는지는 네.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교구가 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어떤 일로 이걸 가지고 와서 기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씨 같은 7대 종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묘소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4대손은 묘소에서 이걸 파 가져와서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산의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4대 종손이라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십자가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것인지 아닌지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 신자였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천주교를 다산 선생이 신앙을 했다. 한 네. 7년인가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아. 그 이후에는 이제 천주교 신앙을 버렸다, 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네. 지금 이제 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네. 이 다산연구소 하면 박성무 선생 하면 뭐 국회의원도 지냈지만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처음부터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십자가를 소장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 오륜대 한국 순교 박물관이에요. 네. 거기서 처음에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갖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약용 사대손인 정바오로라는 사람이 네.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에 본당 수녀님께 이 십자가를 기증을 했고 그 수녀님이 이 부산 오륜대 순교 박물관 쪽에다가 기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박성무 선생 측에서는 아니 정약용 선생이 순교자도 아닌데 네. 왜 또 순교 박물관에 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가 보기엔 저 사대손인 정바오로 씨는 60년대에 기증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생존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존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지금. 예, 네. 그렇죠. 생존에 있으면 대질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좀 뭐 오래전에 60년대에 기증했다는 얘기로 봐서는 아마 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현재는 이제 7대 종손.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박성모 선생은 그분한테 물어본 거죠. 양재열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7대 종손 후손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서울대교구에서 천주교 신자가 맞다고 확신하는 것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산 정여경이 한 500권의 저서 중에 한 권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조선복음전례사라는 저술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한국당에서 어떤 식으로 천주교가 퍼뜨려졌는지 전도의 역사 같은 것을 기록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외국인 신부도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걸 저술을 했었고 네. 천주교 내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유방제 신부란 분의 종구성사, 그러니까 임종을 할 때 자신의 죄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떠나는 천주교 신자만이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록도 남아있고 또 다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고 절대적인 분이 그런 인물이 네. 천주교 신도였다고 본다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고려했을 때도 천주교 신도로 서울대 교구에서는 확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저 십자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십자가가 맞는지 과연 바티칸에 전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